양산의 한 폐차 보관 부지에서 폐기름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하천으로 기름이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양산시, 이런 사실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산의 한 수출용 폐차 보관 부지. 번호판 없는 차량이 즐비하고 각종 차량 부품은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폐차와 부품들입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 여기서 바로 보내는 겁니다. 그냥 여기 보관 장소에서 보관만 해가지고 바로. 부지 안쪽 폐차 엔진을 취급하는 한 업체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닥이 온통 기름 범벅입니다. 폐차 엔진에서 흘러나온 폐기름입니다. 살짝 만져도 기름때가 묻어납니다. 바닥엔 기름이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에도 기름이 가득합니다. 쫙 기름 넣으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수출용 폐차 보관 부지 바로 길 건너편에는 하천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오염물질이 비가 내리면 이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염물질인 폐기름이 이미 하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장마 때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병만을 방문을 했을 때는 그 우수로 비로 인해 갖고 그 우수로에 그 기름이 흐르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로 뒤늦게 현장 확인에 나선 양산시 하천 오염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비가 오면 실리 가지고 저 하천으로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하천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양산시 문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폐차 보관 부지 전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부산 MBC 신년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풀리지 않는 실타래 청년 실업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청년 실업을 보인 부산에서는 특히 창업 지원에 힘을 쏟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일반 구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늘리기 시책도 강화됩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살 이승홍 씨가 운영하는 여행용품 공유업체. 수중 카메라와 같은 고가 여행 장비들을 서로 빌려 쓰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창업기관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 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무모함만 가지고 이것저것들을 많은 것들을 실행에 옮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이나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발견을 했고. 1년 만에 올린 매출은 수천만 원. 이 씨는 이 기세로 사업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은 양적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탄생한 신생업체 수는 3년 전 40개에서 지난해엔 4배가 넘는 180여 개에 이릅니다. 스타트업에서 배우는 일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적성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적성이 본인한테 맞지 않더라도 그 청년의 앞서 창업에 성공한 청년 사례를 보셨는데요. 하지만 일반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한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청년 10명 중 5명은 창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는 건데 이들을 위한 정책,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취업준비생 백재영 씨. 기업 인턴까지 마쳤지만 높은 주거비 등으로 결국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백 씨의 바람은 부산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이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친구나 가족들, 이렇게 쌓아놓은 인간관계 같은 거를 다 포기하고 서울로 훌쩍 올라가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산을 떠나는 청년은 해마다 만 명 수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부산시는 앞으로 4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12만 개, 첨단 산업 일자리 10만 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인건비를 지원해 지역 기업의 청년 정규직 고용을 지난해 200명 수준에서 올해는 1,000명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취업 지원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시 전체적으로 그 뭐 3단 유치라든가 뭐 또 좋은 기업을 또 유치해 오고 국내외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두루두루
2019년 새해 초부터 어두운 경제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취업과 창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자리 정책으로 부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새해 시정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신공항 건설 계획을 보다 구체화했고요. 경제 살리기, 또 한아세안 정상회의 유치 등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두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거돈 시장의 새해 핵심 프로젝트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입니다. 총리실 산하 검증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서울의 민간 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국민 홍보기구도 설치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겠다는 것, 김해 신공항 대안 마련을 위한 전략기구를 꾸리겠다는 새로운 계획도 밝혔습니다. 충분히 대한민국을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문제를 뭐 이 옳다 그러다 문제 차원보다도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좀 더 접근해야겠다. 다만 가덕도 대신 제3지대라고 밝혔는데 부산만의 문제로 축소되는 것을 막고 동남권 전체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예산 6조 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2030 엑스포 북항 유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 말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유치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형 현안에만 집중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할 만한 것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전히 거래남농수 중심의 도시 인프라 사업이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 생활과 집결되고 시민 체감도가 높고 인사 문제 등 민선 7기 첫 해에 지적된 개선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여전합니다. 민선 7기는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과연 굵직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아침 신문 살펴봅니다. 먼저 국제신문 2면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한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가운데 이런 사건이 부산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강북 삼성병원 사건 이후 병원 응급실 등에 보안 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산 부담이 큰 데다 보안 요원 활동에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진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낸다는 지역 병원의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8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연탄값이 올라 에너지 빈곤층이 난방을 아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연탄 소비자 가격을 장당 660원에서 765원으로 19.6% 인상하면서 최근 3년 동안 개당 300원이나 오른 건데요. 저소득 가정은 연탄값이 없어서 기부받은 연탄을 아끼느라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꼬집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1면 기사입니다.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진상조사를 위해서 부산의료원 조사에 나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는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975년에서 1986년까지 복지원 원생들의 의료 기록을 확인한다는 방침인데요. 과거 자료가 방대하고 의료 기록 자체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의료계 종사자 등이 함께하는 조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엔 11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부산시가 공공병원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인 침례병원의 경매 날짜가 확정돼 공공병원 전환이 수포가 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5월까지 모두 4차례 걸쳐서 침례병원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면 공공의료망을 구축하겠다던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도 무산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오늘도 춥긴 하지만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온화한 서풍의 영향으로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영하권을 보이던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섰습니다.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까지 추위는 덜하겠습니다. 찬바람이 잦아들고 추위가 조금 풀리니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금세 고개를 듭니다. 오늘 부산의 공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지만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남부지방까지 내려오겠습니다. 따라서 주말인 내일은 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부산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도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산 영하 5도, 창원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8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새해 첫 주말을 맞이해 겨울 산행 가실 분들은 산불 예방에 더욱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의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274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 오늘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캠페인에는 안전모니터 봉사단과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문고 참여 방법 등을 홍보합니다. 부산불교연합회 신년인사회가 오늘 오후 6시 중구 영주동 코모도 호텔에서 주요 기관장과 주요 사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오늘 인사회는 시상과 축사 등에 이어서 기해년 한 해 국태민안과 지역화합을 기원하는 떡자르기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레트론파크 부산경남본부가 새해를 맞아 경마장을 찾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복맞이 페스티벌을 엽니다. 레트론파크 더비광장에서 펼쳐지는 오늘 복맞이 페스티벌은 천여 명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떡국 나눔과 신년 운세 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의 첫 구름다리인 자성고가교가 철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원도심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해왔지만 노후화로 인한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여론에 따라 50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9년 건설된 부산 최초의 구름다리인 자성고가교. 폭도, 길이도 각각 다른 세 개의 다리가 부산진 시장으로, 매축지 마을로, 또 좌천 삼거리로 이어져 경부선 철로로 끊긴 도심 구석구석을 연결하며 원도심의 핵심 교통 인프라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다리를 오갔던 시민들에게 자성고가교는 원도심의 추억 그 자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는 자성대 하면은 이게 고가도로 이게 이제 부산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조금은 아쉽겠죠. 하지만 노후화와 유지 보수비 문제로 철거 여론이 높아지자 부산시는 자성 고가교 철거를 민선 7기 시민정책 1호로 선정하고 결국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차량 정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 작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리 세 곳을 모두 18구역으로 나눠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공사가 끝나는 오는 9월까지 차량 통행도 금지됩니다. 미 55호 보급창이 있고요. 일대 자승대 보도공원이 있습니다. 일대 도시재생 유들 사업이 원활하게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는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인아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부산의 SNS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공감의 공감제기 송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감제기 송군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의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얼마나 클까? 이게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뭐가 크다는 거죠? 네, 지난주 한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부산의 주요 대학의 크기를 비교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네.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 뭐 우리 학교가 크다, 우리 학교가 너무 작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네요, 진짜. 네, 저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정말 신기해서 계속 네.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진짜 10분 만에 파악이 가능하다. 뭐 우리 학교 조금 맞다. 마치 내 월급 같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두고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 네네. 그리고 혹시 조도라고 아십니까? 조도요? 조도가 뭐죠? 네, 조도는 영도에 위치한 섬 이름인데요. 네. 한국해양대학교가 이 섬 전체를 캠퍼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뭐 조도 모양 그대로 해놨다라는 네. 댓글이 있었고요. 네. 우리 학교는 절반이 산인데 좀 억울하다라는 댓글이 있었네요. 부산은 산이 많아가지고 네. 또 이런 반응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매축지 대장,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이 매축지 마을이 동구에 있는 마을이죠. 네, 맞습니다. 또 동구 자천동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매축지 마을 맞는데요. 네. 이 일대가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차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땡땡 양분식이 이제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네티즌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기 정말 유명하거든요. 영화 촬영도 많이 했었고요. 네, 영화 아저씨에서 주인공이 네. 전당포를 했던 자리가 바로 이 건물 2층이었는데요. 예, 예. 이 식당 앞에 이렇게 팻말도 있었거든요. 네티즌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쉬운 반응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건물이 헐리나요? 그다음 가자고 말한 지 열 번째인데 결국 못 갔어요. 아, 이런 경우 많죠. 네, 댓글 있었는데요. 네. 뭐 초량통 쪽으로 옮겼다고 하니까 예, 그쪽에서 예. 또 만나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네요. 요즘 부산 곳곳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좀 사라지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겨울 대포입니다. 이건 또 뭐죠?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쌀쌀하잖아요. 예, 예. 지난주에도 부산 날씨 정말 쌀쌀했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 지난주 너무 추웠죠. 네네.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제가 뉴스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부산은 영하권 떨어지는 날도 좀 흔하지가 않는데요. 예, 예. 지난주 강추위로 바다가 얼면서 네티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 대포였죠. 저는 무슨 대포인 줄 알고 이게 뭔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다대포 해수욕장이 알면서 예. 네티즌들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네. 다대포 얼음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기까지 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꽃게들도 다 얼어버린 거 아닌가요? 부산이 난극인가요?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계속되면서 추운 날씨가 또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 수도관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세 가지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부산 공감의 공감제기 송군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부산대 시간 강사들이 17일 만에 학교 측과 합의하고 오늘부터 다시 강단에 섭니다. 양측은 비정규직 교수의 고용 안정을 저해하지 않고 온라인 강좌 확대 등에 관련해 노사 합의체를 꾸려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무인 자동 판매 시설을 잇따라 부순 뒤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로 19살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4시부터 30분 사이 해운대구 일대 번화가에 설치되어 있던 스티커 사진기 등 무인 자동 판매 시설 2개를 둔기로 부수고 안에 있던 현금 16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정경찰서는 대학 강의실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로 4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아침 7시쯤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경영관 강의실에 침입해 대학생 25살 B씨의 노트북을 훔치는 등 두 차례 걸쳐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시즌 중반 치열한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부산 KT가 잇따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부산 KT는 내일 서울 잠실에서 SK와 일요일엔 경기도 고양에서 오리온과의 경기를 벌입니다. 부산 KT는 17승 11패로 3위를 기록 중이며 2위인 인천전자랜드와 한 경기 차로 뒤져 있어 주말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올해 말 예정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 유치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부산 상인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숙박시설과 컨벤션, 관광 자원 등이 부산에 풍부한 만큼 한아세안 회의 개최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주택가격은 지난 12월 한 달 동안 0.18% 하락했고 지난 한 해 전체로는 1.4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3.57%나 떨어져 하락폭이 컸고 연립주택도 1.74% 감소했습니다. 부산 지역 주류 기업인 골든블루의 36.5도 위스키 누적 판매량이 출시 10년을 맞아 3,650만 병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9년 국내에 출시된 골든블루는 2015년 1,000만 병 돌파에 이어서 지난해 2월에는 3,000만 병을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춥긴 하지만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온화한 서풍의 영향으로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영하권을 보이던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섰습니다.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까지 추위는 덜하겠습니다. 찬바람이 잦아들고 추위가 조금 덜하니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금세 고개를 듭니다. 오늘 부산의 공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지만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남부지방까지 내려오겠습니다. 따라서 주말인 내일은 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새해 첫 주말을 맞이해 겨울 산행 가실 분들은 산불 예방에 더욱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월 4일 금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